2020 WK리그 창녕 WFC와 인천현대제철의 시즌 18라운드 경기입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창녕, 화면 오른쪽이 인천입니다. 팀워크를 다지고 있는 모습들 오른쪽으로 빼줬는데요. 열렸습니다. 땅볼 크로스! 침착하게 계속해서 치고 돌아다가 찔러줬습니다. 원터치 패스 열리는데요. 네넨 그대로 슛! 골대 맞고 나옵니다. 굉장히 치열한 압박인데요. 이렇게 되면 열리는데요. 그대로 슛! 조금 약했습니다. 왼쪽 공간 잘 열어줬는데요. 계속해서 발재간을 부려봅니다. 그대로 슛! 오우! 골키퍼 선방 아직 공 살아있습니다. 넘어졌습니다만 그대로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창녕이 골 뺏어냈습니다. 다시 뺏어내는데요. 오른쪽 열어줍니다. 최유정 그대로 슛! 올때! 오늘 경기 두 번째 골대를 맞추는 인천현대제철. 앞쪽을 봤습니다만 수비가 먼저 차단. 이렇게 되면은 역습 기회 나오는데요. 나나세 여기서! 하지만 주심은 등지면서 현란한 컨트롤. 다시 이어봤습니다. 이민아 짧게 연결. 하지만 이민아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정설빈 앞쪽을 찔러줬네요. 장승기 그대로 올려주는 공. 슛! 멋진 선방! 멋진 공격 그리고 멋진 선방이 나왔습니다. 길게 붙여줬는데요. 차징이 선언되면서 선수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시 빼줬습니다. 멋진 슬라이딩 태클. 이민아 골대 앞쪽으로 붙여줬습니다. 이번에도 붙일 것으로 보이죠. 길게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민아가 앞쪽의 최유정에게. 최유정 잘 찔러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멋진 슬라이딩 태클. 오른쪽 이번에 안쪽으로 칩니다. 최유정 열리는데요. 다시 돌려줬습니다. 찬스 나왔네요. 슛! 막아냈습니다. 이번에도 멋진 선방을 보여주는 최예슬. 오른쪽 잘 찔러줬습니다. 받아놓고 페인트 동작 이용해 앞쪽으로 연결. 네넴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열린대요. 그대로 슛! 골키퍼 정면! 하지만 이에 아랑곳 닿고 계속 몰아치는 인천. 중앙에서 개인기를 불어보고 있습니다. 짧게 연결. 최유정 왼쪽으로 슛! 골! 선취골 뽑아내는 인천현대제철. 두드리면 열릴지어다. 드디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정설빈 들어가는 장세기에게 뿌려줍니다. 장세기 크로스! 하지만 골키퍼에게 아니었습니다. 왼쪽 공간 잘 봤습니다. 나나세 그대로 올려주는데요. 골키퍼 정면. 다시 돌려주는데요. 스피드 올려봅니다. 하지만 볼이 조금 길었습니다. 정설빈 돌파 선택합니다. 하지만 슬라이 태클로 저지합니다. 멋진 수비를 보여줍니다. 강하게 찍어 차줬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헤더. 열렸는데요. 장슬기! 막아냈습니다. 낮고 빠른 슈팅을 최예슬이 이번에도 쳐냅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올려줍니다. 이게 뭐죠? 지금은 사실은 조금은 약했던 크로스가 골대에 맞으면서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인천이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또 고열이 나거나 이런 감기 증상이 조금은 예민한 지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도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양팀의 후반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최유정에게 뿌려줍니다. 이겨냈고요. 그대로 슛! 높게 떴습니다. 네넴 땅볼 크로스 최유정 열렸습니다. 그대로 슛! 오늘 경기 세 번째 골대입니다. 중화를 봤고요. 짧게 유기적인 패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사이드입니다. 빠른 스피드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그대로 슛! 골!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손화연 공 빼냈습니다. 이유영 오버래핑 낮은 크로스 열립니다. 슛! 골키퍼 정면! 이소담
네네, 잘 봤습니다. 오른쪽 방면 그대로 원터치 크로스 헤딩! 최유정이 머리에 맞췄습니다만 가슴 트래핑 강하게 떨고 넣습니다. 바로 질러줍니다. 스피드의 장점이 있는 손아연 찬스를 맞이합니다. 손아연 그대로 왼발 크로스 슛! 아직 공 살아있습니다.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데요. 그대로 슈팅! 펀칭! 아, 모처럼 강한 폭풍을 몰아쳤던 창녕 WFC. 동료들에게 콜을 보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모처럼 공격을 이어나간 봅니다. 인천 왼쪽 잘 봤고요. 열렸습니다. 그대로 슛! 골! 완벽한 마무리! 스코어 3대요. 아, 이 점수는 커 보이는데요. 최유정 잘 떨어뜨렸습니다. 이민아 오른쪽으로 이세은이 올려줬습니다. 강한 크로스 네네메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고요. 손아영 그대로 때립니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오른쪽을 봤고요. 공중 볼라툼 이번에는 손을 썼다는 판정이죠. 이렇게 되면 인천에게 다시 한번 턴이 옵니다. 이민아 등지면서 앞쪽으로 연결 성공. 젖혀놓고 그대로 슛! 선마! 엄청난 슈퍼세이브가 나왔습니다. 돌파 선택 이소담 원투패스 장세기 그대로 슛! 골! 스코어 4대0 추가골 인천. 후반 30분에 한 걸음 더 달아납니다. 김혜리 오른쪽을 봤습니다. 낮은 크로스 올려주는데요. 그대로 흘렀습니다. 슛!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반칙이죠. 네, 공중볼 경합하는 과정에서 돌파 선택, 박스 안쪽 투입. 그대로 빼주는 공. 아, 정말 센스 있는 패스를 보여줬던 최유정. 강한 슈팅의 보유자 손아연 직접 처리! 하지만 높게 떴습니다. 앞쪽으로 툭툭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스루패스 날카롭게 질러줬습니다. 공격 기회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대제철 컷백 질러줬습니다. 이민아 슛! 골! 추가 골 뽑아내는 인천현대제철 스코어 5대0입니다. 아, 지금은 정말 멋진 스루패스가 나왔고요. 길게 붙여주는데요. 뒤에서 밀었습니다. 아, 지금은 조금은 위험한 반칙이죠. 앞쪽으로 붙여줬습니다. 헤딩! 벗어났습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아, 투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양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창녕 WFC와 인천현대제철의 WK리그 18라운드 원정팀 인천현대제철이 스코어 5대0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됐습니다.